사람들 지금 뭐 리얼미터 뭐 조사를 보니까요. 윤석열, 이재명은 뭐 20%대 뭐 지지율이 갇혀 있는 거 나오고, 이낙연 후보는 뭐 지금 뭐 9%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지금 계속 뭐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낙연 총리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가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모른다. 응?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금 MBS 이재명 26, 윤석열 20, 이낙연 9. 지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지사를 더블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가 넘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만 보면 54%가 나오고 거의 그 20%대 이낙연은.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 이낙연 후보가 진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안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그 유튜브라고 하면서 그런 블랙리스트라는 그 것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 자기를 비판하, 저 같으면 제가 진짜 내가 이낙연이면 저는 오히려 저를 비판하는 유튜브들의 출연을 신청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낙연 본인이면 그 주변에, 저는 이낙연을 옆에서 보면요, 여의도에 갇혀 있고 전혀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똥파리들은 당원 게시판만 점령을 하고 SNS에서 이낙연 이낙연 하면, 우쭈쭈 하면 이낙연은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진짜 전통적인 친문 그룹들이죠. 나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문파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다음 정권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많은 시민들의 어떤 열화 같은 갈망을 이낙연만 몰라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에 갇혀 있고 주변에 똥파리들이 공보를 장악을 하면서 이낙연 자체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에게 열화 같은 성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재인 지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낙연 후보, 진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는 내가 저 같으면 그런 이상한 방송 나가갖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 팔고 그런 거보단 나를 비판하는 데 저는 찾아갈 거예요. 내가 이낙연이라면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방송 같고,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부딪힐 것 같아요. 응?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비판하는 방송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방송을 나가지 않아요. 응? 정말 웃긴 거죠. 응? 그러면서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선봉에 서겠다. 당대표 때뭐 했고, 총리 때뭐 했고. 그러니까 이낙연이 똥볼을 차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기가 검찰개혁한다, 언론개혁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상식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너왜 당대표 때 그건 안 했어? 너왜 국무총리 때는 조국을 외면했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분리뿐만 아니라 완전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이런 것들에서 이낙연 도대체 뭐 했냐고, 아쉬울 때만 개혁적인 사람인 척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인이 8개월 동안 당대표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조국을 위하는 척하면서 초선 오적이라는 오영환이나 이런 애를 대변인 시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빨리 주변의 관심 매들에서 벗어나라. 왜 그러냐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외연 확장을 하려 그러면 빨리 여의도의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벗어나고, 그래서 본인이 돌팔매를 당하더라도 이동형 TV도 나가고 김용민 TV도 나가고 새날도 나가고 여기저기 나가서 정말 욕을 먹더라도 부딪혀 봐라. 그럼 지지율 오른다.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정말 또 사람들이 싸울 땐 강하지만 이낙연에 대해서 오해했던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좀 늦,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용기도 없고 그냥 이제 검찰개혁, 그냥 조국 장관님에게 마음 아파하는 똥파리들이나 그러니까 저게 있어요. 이낙연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통이 뭐냐면 조국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잖아요. 유일하게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이거 갖고 이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쵸? 왜 이낙연이 지가 당대표일 때는 안 하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이제 와서 내냐?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언론개혁을 하니 검찰개혁을 하니 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바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낙연 옛날에 여러분들 어떤 이제 와서 내가 이제 이낙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면 이낙연 국무총리일 때 그런 소리도 많이 돌았어요. 어느 날 장관을 불러서 차에게 그 총리 그 차에 태우고 가다가 장관에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다가 자기가 어떤 뭐 원하는 답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수행에게 차를 세우라 그러더니 대로변에서 내리라고 했다라는 설화도 있어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유명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 이낙연은 인식이 대한민국엔 대학이 3개밖에 없다. 첫 번째 대학은 서울법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닌 일반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앞뒤가 꽉 막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그냥 늘 기득권에서 살았어요. 이낙연은 기득권에서 살았어요. 이낙연이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친노 친문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국회의원 4선하고 전남도지사하고, 하여튼 늘 그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서 정치 인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좀안 됐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국무총리 시절에 지지율이 막40% 넘어갈 때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때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낙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이낙연을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국무총리 할 때. 근데 왜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렸는지 저는 본인만 몰라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돌아섰는지를 사실 여러분들 진짜 용기 있는 정치인은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정치권 옆에서 보면요. 훌륭한 정치인은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자기를 비판하는 정치인들과 비판하는 참모들을 더욱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낙연은 그게 부족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의 이낙연 주변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낙연이 모두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도 캠프 탓이라고 할 사람이고, 지지율이 올라가도 본인 탓이라고 생각할 사람이지, 왜 본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40%에서 한 자리까지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데에서 이낙연의 가장 심각한 저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지 사면 발언을 했다 그래갖고 이낙연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면 발언은 이낙연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낙연의 사면 발언은요, 이낙연의 오만함이었어요. 아, 어차피 대선 후보는 나야. 내가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1년 전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 알고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지율이 40%가 넘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10% 후반대, 때로는 10% 초반, 후반 요 정도 나올 때예요. 더블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10몇 프로, 그 당시에 이낙연 40몇 프로, 막 이 정도 나올 때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사면 발언은요, 그 오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어차피 내가 대통령 후보니까 외연 확장을 한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본인이,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나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사면 발언을 해야 됐다. 라고 하면서 그게 떠든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응? 그러니까 오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응? 무슨 개혁을 이뤘다고, 당대표 때 뭘 했다고, 응? 당대표 때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뜬금없이, 응? 박근혜 사면 발언을 하니까 당 지지자들이, 아, 저 이낙연이 8개월 동안 당대표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응? 이낙연이 사면 발언할 때 얼마나 부글부글했어요. 당대표 할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1개월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매달 지지율 깎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낙연은, 저는 이낙연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이낙연이 그동안 뭐 전남 지사까지만 한 걸 알고, 사실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초대 국무총리 할 때는 저는 박수를 쳐줬고, 늘 시원한 사이다, 대정부 질문할 때, 얘기할 때 응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거예요. 왜 이낙연이 문재인의 후계자지? 내가 적어도 아는 이낙연은 친노 친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낙연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도대체 뭘 했지, 이낙연이? 그 엄먹했던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전남지사 하면서 띵가띵가 하고 놀고, 어? 호의호식하고 전남지사 하면서 자기 고향 가고 그렇게 했고, 도대체 이낙연이 뭘 했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당시에 박주민, 이낙연 당대표 선거할 때 저를 엄청 비판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박주민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고, 박주민은 앞으로 많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나도 잘 모르는 이낙연이 문재인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그냥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은 저는 필패라고 생각했어요. 이낙연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문재인의 후광을 받아갖고 대권 지지율이 40% 나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을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 되어서 검증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낙연은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저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들, 박주민은 공식적으로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사람이야. 박주민 하면 잘할 것 같아. 그쵸? 박주민 하면 잘할 것 같아. 인정. 근데 박주민도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는, 과연 박주민이 개혁적인 사람이지만 대선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쵸? 박주민이 개혁적이고 민주당에서 우리의 말을 대변해주고 훌륭한 정치이긴 하지만, 대선이라는 싸움에 재선 의원이 당대표를 했을 때 과연 여러가지 위기 때 박주민이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우선 이낙연을 검증이 중요하다. 왜 그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낙연을 당대표를 시키면, 이낙연은 당대표에서 나갈 수밖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8개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생각해 보시면. 그쵸? 그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가면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는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주민 대
이낙연에 붙었을 때 이낙연의 검증이 우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박주민이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당이 개혁적으로 나가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박주민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낙연은 검증을 받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다가 그냥 지금 같은 경선에 임했겠죠. 근데 이낙연을 당대표로 시키는 순간 8개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당대표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네가 이낙연 밀었잖아 라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망 들어도 돼요. 그렇죠? 이낙연 때문에 개혁이 후퇴한 면은 있으니까. 그러나 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검증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문재인의 후계자인 척하면서 대권 후보에 나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로는 이낙연은 친노와 친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친노와 친문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를 호남 트라우마 때문에 이낙연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와서 친노 친문의 적자?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이재명 지사라고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거고. 어쨌든 이낙연 후보에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 적어도 이낙연 후보가 저는 두 자릿수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플러스 이재명이라는 두 후보의 공통 지지율이 저는 50%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정의 단일화, 어떤 한 명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땐 이낙연의 우리는 앞으로 모습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이낙연은 절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이낙연은 이대로 가면 이미 많은 290만의 유튜브들이 뭐 중복된다 그래도 150만 명의 민주당원들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면서 여의도에 갇히고 똥파리들에게 갇혀서 이대로 나가면 이낙연은 절대 제가 보면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없어요. 이낙연의 마지막, 저는 인간성을 보고 싶어요. 어떤 인간성을 보고 싶냐? 10월에 10월 10일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될 때 과연 이낙연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과연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 선대본부장을 맞냐 안 맞냐를 저는 마지막으로 이낙연의 인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이 진정으로 패배를 인정을 하고 이재명 지사를 힘껏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낙연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 찍겠다는 자기 지지층을 어떻게 이낙연이 다독이냐의 그 모습도 이낙연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 찍겠다는 말도 나오고 이재명 지사와 그렇게 엄청난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졌는데 양쪽 진영에서 진 사람이, 이것도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졌을 경우에 본인 자기, 그러니까 진짜 큰 정치인들은요 자기 지지층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라도 타 후보를 찍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비판했던 것들이나 이낙연에게 오해했던 부분을 저는 박수를 쳐줄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지지자들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갖고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이낙연을 죽여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 후보로는 될 수 있지만
이낙연 지지자들도 착각하는 게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가장 민주주의에 강력한 후보를 응? 일베놈들보다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이재명을 죽여서 어떻게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어? 그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응?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치열하게 싸우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진짜 이거는 후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미애 후보님, 정세균 후보님, 그리고 이낙연 후보 모두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됐을 때 모두가 손을 잡고 이재명을 외칠 수 있는 정말 그런 분위기의 선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됐을 때 선거는 이기는 것이고 분열됐을 때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모습도 이낙연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본인 지지자들을 어떻게 다독여서 대선에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보여줄 건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낙연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은.